보마. 자, 그래서 감액 기간이나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양병원 입원 시 금액의 차이가 있나요? 삑 없습니다. 자, 일단은 현금으로 지워야 되는 뭐 K사든 S사든 D사든 비갱신형이든 갱신형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병원급은 12만원, 15만원 나오긴 하겠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요, 3만원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요? 단돈 고작 겨우 달랑 3만원밖에. 그러면 간병인이 13만원이다? 그럼 본인이 10만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M사로 만약에 가입을 하셨어요. 어디 보험사? M사로요. 그러면 본인 부담금 없이 내가 5일이든 10일이든 50일이든 마음 편하게 본인 부담금 없이 일단 간병인의 사용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봐볼까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뭐 1번, 2번 있죠? 3번. 병원급은 의료기관, 병원, 치과, 한마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자, 2번의 정의에 해당되는 의료기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타사죠? 뭐 H사나 K사나 S사나. 그러니까 여기 M사 빼놓고 나머지 모든 보험사가 지금 현금으로 12만원이나 15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체진형이든 나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밑에 약간은 볼까요? 질병 입원 간병인 사용 일당. 일단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1일 이상 계속해서 입원을 치료를 받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180일 한도로 간병인 사용 일당이 지급됩니다. 오른쪽이 얼마죠? 눈 잘 안 보시나요? 3만원. 달랑 고작 겨우 3만원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간호 간병 서비스가 있어요. 아니면 개인이 따로 간병인을 부르던가요. 그런데 요양병원 이런 데는 입원했을 때 M사만 빼놓고 모든 보험사가 얼마 나온다? 12만원? 아니에요. 13만원, 15만원? 절대 아니에요. 달랑 고작 겨우 3만원 나온다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어떤 회사인데요?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손해 절대 안 봅니다. 그래서 손해를 본다는 M사에 간병인이 지원이 되는 보험으로 요즘에는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로비님 정말 대박 상품이에요. 간병인 일단 100% 지원한다면 보험료는 비쌀 것 같은데 50대 남성 대략 얼마인가요? 보험료 절대 비싸지 않아요. 비싸면 저 보험왕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보험료가 5만원, 10만원이면 누가 가입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 보험왕은요, 첫 번째도 저렴하고, 두 번째도 저렴하고, 세 번째도 가성비, 네 번째도 가성비, 다섯 번째부터는 활용도, 쓰임새, 보장 범위, 그 다음에 한도, 보장 한도, 이런 걸 통틀어서 보험왕이 추천을 해드린 겁니다. 저 보험왕이 추천한 상품 중에 안 좋은 상품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저 보험왕은 가성비 대비 좋은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은 100% 이득이 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제가 급여와 콜라보를 하면 정말 따봉이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운가님 요양병원까지 금액이 똑같은 거면 엄청나네요. 이게 메리트와지 손해율을 어떻게 감당해 될 건지. 맞아요. 근데 그거는 뭐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거고요. 우리가 보상이 되든 보상이 안 되든 뭐 손해율 이건 우리 따질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 주면 우리는 대형 백그라운드가 있잖아요. 금강원, 금융위원회 뭐 이런 데가 있으니까 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단체, 이건 말도 안 되죠. 네, 내 고향님 라이나 생명 제가 급여 메리츠화재 간병인 보험 이것도 역시 역대급이네요. 맞아요. 앞으로 이 상품이 없어질 수도 있겠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없어진다고 하면 전설의 보험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8010님 무정 맞습니다. 3만원입니다 하나생명.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해약했습니다. 네, 이번에 해약했다고요? 하나생명이요? 네, 잘하셨고요. 일단은 이 M사 상품 매우 장점이 있다 보니까 저 보험왕이 자신있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어서 설명 드릴게요. 자, 공동 간병인 이용 시 차이점이 있나요? 자, 공동 간병이 요즘에 많이 써요. 대학병원이든 준종합병원이든 혼자 간병인을 쓰면 1대1로서 좀 부담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3명이나 4명, 4인실이나 3인실 병실에서 공동 간병인을 1명 써서
N분의 1로 나눠서 일단은 간병인을 지급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 타사 볼까요? K사 어딘지 아실 거예요? 예, 저기 아, 나 오늘 국민은행 가서 돈 찾아와야 되는데 어딘지 아실 거예요? 김연아 선조한테 가입 금액이 공동 간병인은 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거죠. 2021년 6월 전에는 진짜로 내용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나마 그 8월달 이후에 상품이 개정되면서 좀 좋아졌는데요. 그 전에는 K사에는 가입금액이 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다는 거죠. 요양병원 3일 병실 공동간병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공동간병인 1일 사용금액이 여기 얼마가 나와있죠? 12만원이라고 나와있어요. 12만원이요. 12만원. 말이 되냐고요. 12만원. 12만원 지급이 되는데 K사에서는 만원밖에 안 되고요. 일단은 공동간병인 쓴다. 그럼 S사에서는 공동간병인 썼을 때는 얼마요? 3만원이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이 M사 같은 경우는 얼마요? 일단은 13만 5천원으로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거죠. 13만원 정액 보상이 아니고요. 13만 5천원 실손보상. 그러니까 우리가 3명을 나눠서 N분의 1 하잖아요. 그 13만 5천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쓴 만큼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이 된다는 거죠.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지 아시겠죠? 네. 자, 포린샤이님, 타사는 요한병원 3만원인데 요한병원도 똑같이 보상해준다니 믿기지 않네요. 맞아요. 우리가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공동간병인 많이 쓰는 경우도 있고 1대1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일단은 뭐 간호간병, 뭐 그 대학병원의 20%는 간호간병, 간호사들이 많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저 보호망도 2년 전에 충수염 걸렸을 때 면회도 거의 다 안 되고 이제 따로 가족들이 못 와요. 그래서 그때 다 거의 다 간호사인데요. 띵동 누르면 간호사가 와서 뭐 소변주의나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간병인처럼 쓰긴 하는데 간호간병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 보호망은요, 공동 간병에 썼을 때 뭐 3인실 기준으로 일단은 뭐 N분의 1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3명이서 12만원 N분의 1라면 4만원씩 내야 되잖아요. 아까 전에 K사는 만원, S화제는 3만원. 하지만 M사 같은 경우는 실손 보상으로 13만 5천원 내에서 본인이 6만원 나왔다, 7만원 나왔다. 그러면 모두 다 13만 5천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미라크님, 통화 간병 서비스 많이 불편합니다. 4월에 대학병원에서 직접 경험해 봤어요. 맞아요.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좀 불편하긴 하는데, 아니면 간병인을 따로 N분의 1에서 공동 간병인을 부른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실손 보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포르쉐님, 메르츠는 비갱신형은 없나요? 저 보호망에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단점이 10년 갱신형이라고요. 앞으로 20년 갱신 나오면 정말 대박이겠지만 예전에는 3년, 5년 갱신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10년 갱신도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비갱신형하면 5만원, 10만원 나오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비갱신형 나온다는 건 뭐냐면 실손보험을 비갱신형으로 맞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앞으로 손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할지 모르는데 그거를 어떻게 예측하고 어떻게 하나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나마 이렇게 공동 간병인을 아니면 간병인을 파견을 나간다는 자체가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M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지점장님도 이경로 지점장님 제가 실명 거론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데 이경로 지점장님 굿! 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